야. 오. 이거 텐트가 견딜까요, 이거? 걱정됩니다. 야. 이거 텐트가 견딜지 진짜 걱정스럽네요. 엄청납니다, 아주 그냥. 반갑습니다. 연산자입니다. 오늘은 제가 태백에 있는 그 바람의 언덕에 와 있습니다. 사실 출발할 때 여기를 출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치가 않아서 일단 와서 결정을 하려고 일단 와봤습니다. 왔는데 보통 농번기 때는 여기 그 출입을 통제하거든요. 예, 출입을 통제하고 아마 셔틀버스만 운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통제는 안 하더라고요, 아직까지는. 그래서 일단 올라왔습니다. 내일 하루 종일 이제 비가 와가지고 내일 일정은 어떻게 될지 일단은 상황을 보고 아침을 먹고 하산을 할지 아니면은 내일 여기서 하루를 더 묵을지 그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람의 언덕 이 매봉산이 산행할 때는 앞만 보고 지나왔던 길인데 오늘은 여유롭게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좀 다른 풍경을 보는 것 같아요. 상당히 멋집니다. 지금은 좀 10시 반입니다. 바깥에 빗소리 들리시나요? 비가 아주 세차르게 내리고 있습니다. 새벽 3시에 비 소식이 있는데 비가 일찍 내리네요. 바람소리 들어가면서 잠을 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.
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뵙는 걸로 하죠. 날이 밝았습니다. 아, 보이시나요, 바깥 세상이? 와, 텐트가 견딜지. 아우, 걱정입니다. 바람이 엄청납니다. 텐트가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. 아주 휘청휘청합니다. 아우, 길이 열리네요, 바람에. 야, 길이 열립니다. 아우, 지금 짐 정리를 해야 하는데, 아우, 핏줄기가 점점 더 굵어지고 있습니다. 아우, 엄청나네요. 바람도 심하게 불고, 아, 엄청납니다. 이야, 이거. 차 두 대가 안에서 차박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이 높은 고지에 올라와서 차에서 숨으시네. 엄청납니다, 아주. 배도 고프고 하니까 식사를 하고 상황을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짜장면으로 식사를 이제 하고 이제 차 한잔 하려고 이렇게 탔습니다. 차 한잔 하겠습니다. 아우, 너무 걱정스러워요. 지금 바깥에 나가서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하긴 해야 되는데, 아우, 비바람이 하도 치니까 엄두가 안 납니다. 이선 우산을 쓰고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
자,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개가 아주 저혹하네요. 지금 9시 반인데 지금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네요.